인티저의 더하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더하기 마이너스 10, 3 파지티브한 3과 네거티브한 마이너스 10을 대하는 경우는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3은 그대로 3으로 오고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7을 더한 거죠. 그죠? 우리가 눈금으로서 표시했었죠?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0에서 마이너스 3. 여기서 다시 7만큼, 마이너스 7만큼 더오게 되면 마이너스 10이 존재하게 되죠. 그죠?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7 하면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로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죠. 그죠? 가로의 위치가 여기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이렇게 가로의 위치를 옮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나요? 그렇죠? Associative라고 했었죠. Associative. 더하기의 Associative Property입니다. 그럼 3과 마이너스 3은 더하면은 인버스니까 제로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7만 남게 돼서 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제로 더하기 마이너스 7은 그대로 자기 그대로가 되죠. 이걸 뭐라고 했었나요? 어떤 수에다가 제로를 더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이것을 아이덴티티라고 했었죠.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두 번째 예제를 볼까요? 마이너스 7과 21을 더하는 것은 마이너스 7과 21은 7 더하기 14죠. 역시 괄호의 위치를 이렇게 여기 있는 괄호를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어소시어티브죠. 더하기의 어소시어티브 프로퍼티. 마이너스 7과 플러스 7을 더하면 제로가 되죠. 이건 우리가 뭐라고 했었나요? 자기와 부호가 다른 자기 모습과 같은데 부호가 다른 것을 대했을 때는 제로가 되는 것을 인버스라고 했었죠. 그죠? 제로가 되고 제로 더하기 14는 14가 됩니다. 3 더하기 마이너스 3도 인버스입니다.